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이곳에 모였지요. 아멘. 예. 여기 6절에 보면 노래하는 모든 새들아 너의 기쁜 그것이 내가 구속받은 기쁨을 당하지는 못한다. 제가 어려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요. 그렇게 기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새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 충만해야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는데요.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살 수 없지요. 예,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전기불이 밝게 삽니다만은 이 빛이 없던 저녁이면은 전부 다 아마 잠자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죠? 예. 빛이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한데 빛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어떤, 그 생명 가진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전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늘 읽어서 잘한 줄 압니다. 혼돈, 마구 뒤섞여 있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무질서하고 그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는 어지러운 상태, 또 공허한 상태. 우주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광활한 우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주 크기를 천문학자들이 밝힌 걸 제가 보니까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수백만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우리 은하, 그렇게 말해요. 이 우리 은하라는 은하계 안에 수억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 크지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수백만 개 있는데 이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빛의 속도로 쫙 가서 직경으로 저 은하수 하나를 통과하는데 은하수가 아니고 이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전에는 10만 광년, 그런데 그 다음에 밝혀진 120만 광년, 어떤 은하계는 15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빠른 속도로 120만 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고, 어떤 건 150만 광년을 가야 이 은하계를 통과하는. 은하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수백만 개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는 우주가 어떤 상태였어요? 텅 비어있어요. 텅.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크고 광활한 것이 이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잖아요. 있으라.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이 어마어마 넓은 이 우주가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밤 들어보셨죠?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해 본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쟤들나 저희들이 자라날 때 거의 다 호롱불 들고 산 그런 시대 사셨죠? 예. 저희 고향에서 한번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그 장사라니까 밤늦게
오다가 이제 차를 버스에서 내려서 동네까지 들어오는 한 1km 이상 걸어 들어와야 돼요. 산을 두 번을 끼고 돌고 들어와야 되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주변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더랍니다. 마침 호주머니에 성냥이 있어가지고 성냥을 켜가지고 손으로 비치면 한 5m 정도 보이면 거기 가서 불이 꺼지고 나면은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도 얼굴을 뭐 만져보고 그 알지 앞에 바로 있어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세요. 이런 밤을 만나게 되면은 분간을 못해요. 아무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름과 빛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빛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불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지옥에 불이 타서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불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지옥불은 뜨겁기가 유황불 세상에서도 없는 뜨거운 불인데 그 뜨거운 불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 캄캄한 지옥에 돌아갈 것이 사단이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는 이런 상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나 계신 걸로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도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에도 주님 계시고 어둡고 캄캄한 그곳, 전혀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 혼돈하고 어지러운 그곳에도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말하면서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 중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밝힌 걸 보면은 태양보다 500조나 더 밝은 천체가 있는데 퀘이사라는 천체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50배도 아니고 500조래요. 500조. 놀랐죠? 그럼 이 천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도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에 보면은 지구는 첫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가 첫째 날에 창조하실 때 지구를 물로 싸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뭘 만들어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십니다. 지구가 없으면 식물이 어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셋째 날 이 물을 둘로 나눈 것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해서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해와 달과 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비춰진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빛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인류가 우주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면서 시작됐고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의 그 빛을 거두심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최후 심판의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선언하실 때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의 신이 영원히 뭐라 했어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요 세상의 마침이 예수님이요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세상이 시작됐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한 것이 참 많지요. 한 두 군데만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무슨 빛이라고요? 참 빛. 진짜 빛이다. 진짜는 영원히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태양은 앞으로 빛을 잃고 사라지지요. 주님의 빛만 영원히 빛입니다. 천국에 가도 그 주님이 등불이 돼서 천국을 환히 비출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예. 그러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되셨는데 자 이제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심령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혼돈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주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지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 이래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혼율이 얼마나 높냐? 50%래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혼하는 꼴이죠. 법원에 새벽같이 가면은 이혼할 사람이 줄을 쫙 서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도 이번에 와서 좀 몇 군데 돌아보니까요. 건물들이 뭐 100년 됐다, 200년 됐다. 참 역사가 있고 좋은데, 내적으로는 다 무너져가는,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혼돈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같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안정되지 못하고 어지럽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걱정 의심이 떨어지지 않고 늘
공포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만족하겠지. 만족합니까? 옛말에요, 우리 한국의 옛말에 천석궁하는 집은 천 가지 걱정 있고 만석궁하는 집은 만 가지 걱정 있다 그럽니다.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걸 다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공허할 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뭔가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전에 한국에서는 2% 부족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2% 부족.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만족이 없어서 늘 2% 부족. 다른 사람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늘 또 생각하기도 다른 교회를 넘보게 되고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도들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한참 인기를 끌 때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열광했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 다음에 그때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를 이 조용필 씨에게 비치더라고요. 어디 있었냐? 무대 뒤편에 어두운 데 불을 다 꺼진 상태에서 소주를 활짝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던 상태가 이제 끝나고 바로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보고 기자가 물어요. 왜 그 열광스러운 지금 공연이 끝났는데 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계십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조용필 씨가 그때 한 말이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데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기가 있을수록요 그렇답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마약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 된다 그러네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계신다면 미국 사회를 전에 보니까 미국의 최고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태국에서 온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고 있어요. 참선을. 혹시 보셨습니까? 홀에 양반다리고 앉아가지고 최고 엘리트들이요. 몸만 조금 움직이면 스님이 가서 막대기로 어깨를 탁탁 치더라고요. 거기도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엘리트인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때 그분들 대답도 마음이 공허해서. 또 미국의 어떤 곳에서는 뭐 물건을 가게 안에 잔뜩 쌓아놓고 때려 부시는 스트레스 해소 장소가 있다 그래요. 돈 주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빛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격해서 찬송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한 구석에 지금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요.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태에 이런 상태를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도 이렇게 캄캄한 인생길을 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는 금평교회 지금 서동현 목사 전임 목사님 이종남 목사님이시라고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과거에 형제들이 많고 가난하니까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형이 맏형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3년 6개월 그때 복무했거든요. 아, 그동안에 자기가 시골에서 농사나고 썰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남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그래서 군대 가는 형한테 다짐을 받았다며, 형, 형이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내가 부모님 모실 테니까 군대 갔다 오던 형이 부모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3년 6개월 형이 제대하고 올 때까지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서울로 무작정으로 왔습니다. 공부한다고. 고학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대요. 대학을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대학 들어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한 학기 공부하다가 씻고 돈 벌어 또 다니고 6년을 다닌답니다. 6년을. 어느 날은 너무 삶이 지치고 막막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아주 캄캄한 절벽 같은 그런 인생이라 마지막에 결심한 게 뭐냐면은 한강에 가서 죽을 생각을 한 겁니다. 캄캄한 밤에 옛날에 제1한강교 그게 지금 한남대교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살하러 새벽 1시에 갔습니다. 그때는 차도 별로 없고 하니까 한밤중에 시커멓게 흘러내려가는 한강물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건너편 노량진 판자촌에 빛이 있더래요. 그 빛이 너무 밝게 갑자기 비쳐서 그냥 무작정 그 빛을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밤 1시, 새벽 1시인데 가족들이 장사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들어가도 그 말이 한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왜 한강에서 왔다는 건 그냥 알잖아요. 들어오시라고. 그 양반들이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갈.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같이 따라하다가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냥 체면 같은 거 없이 어른 거 우는데 그 가족이 이 청년을 위해서 찬송을 끝이지 않고 계속 부르더래요. 한없이 우는데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언제요? 그리고 눈을 뜨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의 빛이 없었더라면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뿐인 인생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다 노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갈 때 예수님도 없었잖아요. 풍랑이 얼마나 센지 초저녁 6시부터 노를 젓고 바다를 들어갔는데 밤 사경인데 밤 사경. 그럼 밤새도록 거기에서 지금 바다에서 한 치도 못 나오고 풍랑과 싸우고 지금 죽을 지경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이제 더 이상 노조할 힘도 없고 파도를 헤쳐나갈 용기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걸 보셨다. 괴로이 노젓는 걸 보셨다.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이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캄캄한 인생길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는 주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이 신명기에 뭐라고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뇨?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고 병들었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고 떠돌아다니 방황하는 생활하는 그 디아스포라 나그네 생활하던 그들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허탈함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흑암도 있고 그래서 만족 못하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기 모였는데 여러분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미국 전역만 아니라 세계가 이 방송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나 오늘 주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방송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먼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미국이 더 크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미국이 믿음 안에서 바로 가야 세계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세계 패권을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영국을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널 때입니다. 그럼 그동안 영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믿었던 청교도들이요. 그들이 이곳으로 건너온 다음에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데, 그때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래도 영국은 100년은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힘없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이 6.25 이후에 한국을 일으키려고 돕는 것 중에 밀가루 많이 보냈거든요. 저도 그 밀가루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누가 준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젖소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보내주는데, 그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벌을 좀 키워봤습니다. 그 양봉 말했는데, 왜 양봉인지 몰랐는데, 한국 살아보라고 그 미국에서 벌을 갖다 줘서 양봉 그런데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벌써 공산화가 됐을 텐데,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이 나라가 저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태평성대라고 말하지만은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 방송이 그냥 방송을 한다 이걸 넘어서 사명을 가지고 하시되, 모든 잠든 교회를 깨우고 모든 종들을 깨우고, 아멘,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계가 한번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는 목사들 책임이 큽니다. 아멘. 저를 믿어야 돼.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다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빛은 여전히 비치는데,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과 잠깐 빗나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입술로는 예수님 부르지만은 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았지만은 마음은 바알이 있었고 늘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비를 내렸지요. 그 3년 6개월 동안 모든 생명 가진 것이 다 죽어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딱 한 가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잖아요. 모든 걸 태운 걸 보고 백성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뭘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옆을 보고 바알을 섬겨왔던 그들이 이제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눠준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이승봉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지금 좀 빠르게 부려야 됩니다. 빠르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이하여 죽음과 나이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절은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절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시바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13절 거룩함과 인애로 신혼신을 단장코 공중 5년 그날을 매일 고대하도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우리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노인의 길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85시지만은 전쟁 나갈 때 뭘 하세요? 자기가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돌아올 때 40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청년의 정신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시고 이 인터넷 방송이 크게 여러분의 기도로 아멘. 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